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운대 일부 지역은 나홀로 독주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전망과 함께 내년 아파트 물량 감소가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용하다는 말이 정말 그 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나가서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 비정상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도 6천 세대를 넘는 등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서 좀 침체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상들 중에서도 가격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적게나마 그 11개월 만에 늘어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네. 미분양 아파트도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네. 다소 회복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해서 동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데이터로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은요. 네. 먼저 서울 지역을 봤을 경우는 서울은 지금 9월 1일 이후에 25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상승률도 상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서울 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네. 다만 서울은 전주 대비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4개월가량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세종시 그리고 대구 광역시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또 부산과 서울 수도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서울보다는 그 지방 지역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요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내 집을 꼭 가져야 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0대 위주로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고요. 네. 또한 정부의 정책적 대출의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그 출생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네. 계층에 해당되는 부부들 요 세 계층의 분들이 정부로부터 정책적 대출 즉 싼 금리를 크게 대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있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대출을 받는 계층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서울은 강세, 우리 지역은 하락을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가구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과 지방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서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뭐 산업,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는 네. 가구당 소득이 지방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구당 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쓸 돈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라는 욕구를 크게 불러올 수 있어서 네.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반면에 네. 우리 지역의 경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내 집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울보다 우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서울은 강세, 우리 지역은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좀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피해를 좀 속출시킬까요? 예,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내 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거주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들이 뭐 피해라면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 집을 팔고 새로 이사 갈 집이 살고 있는 집이 좀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려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집에 비교적 적은 대출을 끼고 이사를 가는데 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지만 되더라도 매우 낮은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당한 빚을 더 지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들이 제일 큰 피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산 광역시의 자체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지역의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 대표적인 것들이 취득세인데요. 네. 이 취득세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걷어가는 수입인데 네. 지금 정상적인 거래라고 봤을 때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한 달에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이 가장 많았을 때는 16,000세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2,000세대를 겨우 넘어서 3,000세대에 육박하고 있으니까는 네.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해서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네. 결국 그 줄어든 지방세수가 우리 지역에 좀 그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곳에 썰 돈이 그만큼 네.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 또한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지역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또는 유사한 그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뭐 분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또 중개업 이외에 부수되는 법무라든지 세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수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88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이 88 대책의 요지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크게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좀 줄여주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요. 우리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공급량을 늘리고 금융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그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줄여서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감이 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더 하락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반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자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내 집을 좀 사겠다라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부터 하반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서울과 수도권에 보면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는 그런 수요를 창출하는 계층이 실수요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실수요자들이 우리 부산 지역도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그 정부 재정 또는 지방 재정이 투여되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건설업이 좀 부흥이 되면서 연관된 산업이 같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구당 소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이후부터는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그동안 인기 주거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정 인기 주거 지역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네.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는 지역까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과거처럼 부산 지역 전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네.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부산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부산에 집을 참 많이 짓고 있긴 합니다만 네. 상당수의 분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파트로만 봤을 때는 선진국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조금 더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입주하는 입주 물량이 과거 3, 4년 전에
불황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안 졌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9,1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 통계치로 봤을 때 우리 부산 지역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공급 아파트 양을 봤을 때는 1년에 15,000에서 18,000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한다라는 과거의 경험 통계치가 있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년부터 2, 3년간 입주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앞으로 조금 진작된다라고 하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는 곳도 지금 통계상으로는 나와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한 수요가 앞으로 좀 진작된다라고 하면은 네. 공급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좀 반등의 기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10가구 중에 6가구이고요. 네. 4가구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네. 이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거나 하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년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또 상당한 무주택자들이 좀 여기에다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대처해야 할 사항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순으로만 본다면 시기만 좀 늦어졌을 뿐이지 부산 지역도 부동산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앞으로 그 내년부터 2, 3년간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공급 부족이 되더라도 수요가 공급보다 적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앞서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9,0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년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 줄어든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들은 내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9,100세대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요가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수요가 몰리지 않는 지역은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날 여지도 없다라고 네. 판단이 들고 있어서 이 상당한 양극화적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일부 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희소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보였어요. 네.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의 도량형으로 33평짜리의 아파트가 최근에 60억에 거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강남 지역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33평짜리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 평당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서울의 강남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서울 지역 또한 향후 2, 3년, 4, 5년 동안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수요가 몰리는 강남 지역에는 더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60억이 비싸긴 하지만 네. 사야겠다는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공급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 주변 지역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네. 반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근데 상황들이 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세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 지역의 전세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대단지 규모로 많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전세 가격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참에 전세를 가지 말고 내 집을 사자라는 그런 주택 구매 수요층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과거처럼 전세 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전세 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이 아파트로만 전세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아파트 중심으로 한 쏠림 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내년 이후에는 전세 사기 문제가 조금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네. 이 전세를 빌라나 다세대에 들어가도 안전장치만 해놓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갔던 전세 수요가 빌라라든지 연립으로 분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전세 가격은 다소 상승폭이 작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데요.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제1의 도시인 서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아파트 가격이 1억 8천만 원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서울 다음에 주택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이후에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의 인기 주거지역이고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좀 꺼렸던 지역인 경우에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네. 물론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고 또 각종 대출이 좀 끊겨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영끌로 해서라도 서울 강남에 집을 사시는 분들처럼 네. 우리 지역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반면에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급도 줄어들지만 수요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택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즉 앞으로도 상당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동안에도 좀 가격 변화가 좀 적었던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서두르지 말고 네. 대출도 좀 조금 더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부산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거래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헬로이시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